총기상 15분 전이다. 기상, 기상. 아니, 15분 전인데 왜 벌써부터 깨우고 난리냐고. 진정한 해병들은 모든 준비를 15분 전에 다 끝내놔야 한다. 그런 것도 모르나? 뭔 개소리야? 내가 해병대도 아닌데 그걸 왜 알아야 하는데? 황수진. 뭐야 갑자기? 네가 선택한 해병이다.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. 아니, 선택한 적 없다고 미친놈아. 아침을 차려놨으니 빨리 침구류 정리 후 나와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한다. 알았나? 아, 알았으니까 좀 나가. 저기 저 자식은 얼마 전에 전역한 내 오빠 새끼. 입대 전부터 살짝 똘끼가 있는 놈이긴 했지만 전역하고 나서는 완전 정상인의 범주에서 벗어나버렸다. 아휴, 저기요, 이제 그쪽 민간인이거든?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건데? 무슨 소리?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. 전역 후 해이해진 해병대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선 이 즉각 식사만 한 것이 없지. 웃기고 있네. 군대 있을 때도 그렇게 안 먹었으면서 왜 나와서 더 오바래? 어? 근데 뭐야 이거? 김치볶음밥? 네가 한 거야? 반찬이 다 떨어져서 직접 만들었다. 진정한 해병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자급자족으로 식량 보충을 할 수 있어야 하기에 요리는 기본 중의 기본이지. 올, 군대 가기 전에 라면도 지 혼자 끓여 먹은 적 없는 주제. 그래도 뭐라도 배워오긴 했나 보네. 암튼 차려줬으니 맛있게 먹을. 아니 18 뭐야 이거? 어떻게 요리를 쳐야 김치볶음밥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? 네가 선택한 아침 식사다. 악으로 깡으로 먹어라. 그러니까 선택한 적 없다고. 닌 이딴 걸 대체 어떻게 먹고 있는 거야? 흠흠, 이 정도 식구문이야 해병대 악기벌이를 견디는 너에겐 아무렇지도 않다. 아, 지가 만들어놓고 식구문이라는 건 또 뭔. 어? 니도 안 처먹고 있잖아 이 미친놈아. 후, 이러다가 내가 먼저 정신 나가버리겠네. 안 되겠다. 좀 귀찮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. 내가 직접 나서서 이 녀석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밖에. 뭐? 게임? 그래, 얼마나 교훈 한 판 돌리자니까. 오빠 입대하기 전에 완전 게임 팬이었잖아. 아니 그렇긴 한데 안 한 지 거의 2년이 다 돼가서 별로 자신 없는데. 아, 괜찮다니까. 보띠오 가자, 보띠오. 오빠 원딜 가. 내가 서폿 같이 해줄게. 좋아. 원래 게임이라면 환장하는 놈이니까 다시 게임에 빠뜨려서 군인물 같은 건 싹 빠지게 해주마. 아니 스킬을 좀 대각선으로 쳤으라고. 아, 계속 직각으로만 쏘니까 적이 다 피하잖아. 군인은 각이 생명. 어줍잖게 대각선으로 쏘는 좀생이 같은 짓 따위 할 것 같나? 아니 네 군인 아니고 민간인이라고. 아, 대체 왜 게임에서까지 그런 걸 따지고 있는데. 네가 선택한 원딜이다.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. 아직이야. 아직 다른 방법이. 자자, 저녁도 했겠다. 복학하기 전에 알바라도 시작해야지. 빨랑 들어가 봐. 뭐 그건 그렇긴 한데 내가 이런 데서 일해본 경력이. 아, 괜찮아 괜찮아. 여기 내 친구 아빠 가는 데라 이력서만 들고 오면 무조건 채용이라니까. 그래, 진정한 해병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. 어디 보자, 황출근이. 우리 딸내미 친구 오빠라고? 네, 알겠습니다. 아이씨, 깜짝이야. 그 목소리 좀 줄입시다. 귀청 떨어지겠네. 네, 죄송합니다. 좋아. 네가 아무리 독해봤자 사회생활하면서까지 고집 부릴 순 없을걸? 여기서 빡세게 일하다 보면 얼마 안 가서 다시 원래대로. 응? 뭐야, 해병대 전역했네. 야, 너 몇 기냐? 예? 아, 예, 필승 1207기입니다. 와, 벌써 그렇게 됐어? 나 717기야, 717기. 어쩐지 기백이 남다르더만. 우리 후배님이었구만. 영광입니다, 선배님. 팔 강모 얼룩무늬 바다의 사나이. 검푸른 파도 타고 우리는 간다. 하, 내가 진짜 이 방법만큼은 안 쓰려 했는데. 하참, 갑자기 불러내서 소개팅은 무슨 소개팅이야. 나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. 짱나게 하지마. 나도 살짝 후회 중이니까. 너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휴가 나와서 울고불고 하던 거 불쌍해서 소개시켜주는 셈 칠 테니까 또 뭐 이상한 직각 어쩌고 하면서 나 망신시키지나 마.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야? 그건 내가 아직 해병대 정신이 자리 잡기 전인 아세이 시절 이야기고. 으흠, 미안하지만 지금의 나는 연인 같은 건 필요 없다. 진정한 해병은 전후에만 있어도 충분하니까. 나왔어, 수진아. 아, 혹시 이분이... 반갑습니다. 수진이 오빠 황철근이라고 합니다. 듣던 대로 아주 미인이시네요. 네? 아, 감사합니다. 참, 그래 뭐, 난 먼저 일어나 볼 테니까 둘이서 재밌게들 놀다 오셔. 그래, 조심히 들어가렴 동생아.
어휴, 기분 좋은 거 보니 아주 잘 풀리셨나 봐. 전우에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양반이 여친 생길 것 같으니까 싱글벙글한가 보지. 무슨 소리지? 진정한 해병이란 언제나 전우회를 1순위로 생각하며. 그만 좀 하지.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오늘 한 소개팅 다 파톤해버리는 수가 있다. 알았어. 전역하고 나니 왠지 모르게 공허해져서 다시 군대에 있을 때처럼 행동했던 건데, 이제 다른 마음 채울 것도 생겼으니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지 뭐. 오케이, 그럼 따라해. 난 이제 군인이 아니라 민간입니다. 어? 에이, 뭐 그런 것까지. 확실히 해둬야지. 그러다 너 또 정신 못 차리고 오늘 소개팅 시켜준 애 앞에서 이상한 짓 해버리면 나도 개망신 당하는 거거든. 자자, 빨랑 말해. 난 이제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다. 에휴, 그래 알았어. 난 이제 군인이야. 네가 선택한 소개팅이다. 악으로 깡으로.